내 옆에서 그 애가 얼마나 잘 컸는지 뭐라고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아? 얘는 왜 이렇게 울고 난리야? 나와있어. 알잖아. 왜 나와있는지. 모르겠는데. 걱정돼? 내가 엇나갈까봐? 사춘기 소년가 뭐. 이상하게 별로야. 그냥 그런가 보다 해. 내가 언젠 아빠 딸이었나? 엄마 딸이었지. 들어가자. 그래서 내 진짜 아빠는 뭐하고 살아? 너 아니야. 너 아닌 것만 알아두라고. 그거면 되잖아. 오빠 말고 나 말고 또 누가 있어? 엄마 자식 셋이야? 너 아닌 것만 알아두라고. 다른 건 상관 마. 다른 건 너랑 관계없어. 엄마 사생활이야. 뭐가 사생활이야? 엄마 자식이 둘인지 셋인지 넷 다섯인지 몇 명까지 가도 그게 엄마 사생활이야? 아빠가 내 아빠인지 오빠 아빠인지 우리 둘 다 아닌지 긴지 그것도 알 필요 없어. 엄마 사생활이라서. 알 사람만 알면 돼. 몰라도 될 사람은 몰라도 돼. 넌 옛날에 돌았었어. 그 사람 만났을 때 네 아빠 만나기 전부터 좋아했던 사람이야. 결혼하고도 몇 년 동안 만났어. 그리고 아직도 좋아해. 아빠 좋아하기 전부터 좋아했다고? 네 아빠 좋아한 적 없어. 한 번도. 뭐? 한 번도 좋아한 적이 없어? 그럼 왜 아빠랑 결혼했어? 넌 너한테 아무 일도 없다는 것만 알면 돼. 복잡한 건 엄마 거니까 너 빠져. 무슨 말이야?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. 그럼 왜 아빠랑 살아고? 그 사람이 나랑 안 살아줘서. 그냥 남편이야. 엄마 엄청난 여자다. 아빠보다 더 무섭다. 참 못했다. 그렇게 살아? 어? 엄마 왜 그렇게 살아?
다 넣을게요.